코로나19 백신 개발이 늦어지면서 혈장 치료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완치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500명이 오늘부터 혈장을 채혈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혈장은 임상 시험을 마치면 코로나19 치료제 원료로 쓰이게 됩니다. 박정 기자입니다. 폭우 속 경북대병원 앞에 줄지어 선 헌혈버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들이 혈장 채혈을 위해 버스에 오릅니다. 신천지 측은 집단 헌혈을 통해 오는 17일까지 500명의 혈장을 제공합니다. 혈장 공유를 통해서 빨리 이제 코로나 종식될 수 있도록 치료제가 빨리 개발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으로 만드는 혈장 치료제는 백신 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가장 주목을 받는 치료제입니다. 제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피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모인 혈장은 170여 명분에 불과합니다. 속도가 제대로 안 나가는 것을 좀 빨리 지금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주부터 혈장 치료제 임상 시험에 들어가고 신천지 교인들의 혈장은 혈장 치료제 원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확진자의 완치자 혈장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유효한 그런 항체 등을 수집을 해서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종의 그 원료의 역할을 한다라고.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6,900여 명 가운데 신천지 교인은 4,200여 명, 전체 61%로 이들의 혈장 공여는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혈장 치료제는 면역 항체를 추출해 만드는 의약품으로 신종 감염병에 가장 빠르게 투약할 수 있고 이미 다른 질환에도 처방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TBC 박정입니다.